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각계의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일본 지자체와 연대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수중 레저협회와 바다 포럼 회원들이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 회원들은 하얀색 방제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 인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지구 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을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 오염지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들은 굳게 닫힌 일본 영사관 출입문에 항의 서한과 항의 피켓을 붙이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제주도 의회에서는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의 대응책 마련보다는 방류 결정 철회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한일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정책은 일본 국민들이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 지자체 간의 어떤 협조 체제를 구축할 준비라든가 대응들을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는지. 한일 연안 시도원 교류지사하고 이 부분을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일본 정부에도 그게 부당하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계획입니다. 실제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 바다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 연안에 이 방사능 오염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설비들이 100% 좀 갖춰져 있습니까? 제주도에는 없고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해양환경공단,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지금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제주 지역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올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제주산 수산물의 국내 소비와 일본 수출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